초보 캠퍼를 위한 마운틴 TV 캠핑 노하우. 영하로 내려가는 겨울밤이 두려운 초보 캠퍼. 따뜻한 밤을 위한 팁들을 모았다. 팁 1. 꼼꼼하게 바닥에 냉기를 차단할 것. 에어매트를 깔거나 두 개 이상의 매트리스를 깔자. 그 위에 담요를 덮어주면 냉기 완벽 차단. 팁 2. 높은 발열을 자랑하는 군용 핫팩. 군용 핫팩은 최대 12시간 이상의 발열이 된다. 핫팩 한두 개 정도만 침낭에 넣고 자도 따뜻한 밤을 지낼 수 있다. 팁 3. 끓인 물을 활용하자. 끓인 물을 넣은 탕파는 열 전도율이 높아 아침까지 따뜻하다. 탕파가 없다면 1리터 물병 두 개에 끓는 물을 담아 침낭 안에 넣고 자는 것도 좋은 방법. 팁 4. 잠잘 때는 보온성 좋은 얇은 옷을. 두껍게 옷을 입고 침낭 안에서 자면 땀 때문에 체온이 내려간다. 보온이 좋은 얇은 옷을 입고 비닐을 써주는 것도 체온 유지에 좋다. 플러스 팁. 뜨거운 물통이 신체에 바로 닿으면 화상의 위험에 노출된다. 탕파나 물병을 수건으로 감싸자. 보온 시간 또한 늘릴 수 있다. 아는 만큼 더욱 즐거운 캠핑이 됩니다. 마운틴 TV 캠핑 노하우.